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23일 여러분들과 이 마이크로투 나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던 종목, 드디어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투 나노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마이크로투 나노 주가 뜨거. 앞으로 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성능 배터리, 이 HBM용 전용 카드, 프로브 카드에 대한 공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인 HBM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프로브 카드에 대한 공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로투 나노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주가가 상한가 이후에 밀린 이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8,000원 위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상장 이후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눌려 주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은 이 16,000원대, 이 가격 라인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보유하셨던 분들, 고점 매수 이후 손절 못하시고 아직까지 장기 투자가 진행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가 눌림 받고 이 1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도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16,000원대에서 지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평단가는 낮아지겠지만 비중이 높아지겠죠.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말 자체가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높아진 비중을 그대로 홀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높아진 비중에 대해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림이 확인된다면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원래 비중까지 줄이면서 평단가만 낮춰가는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방송 키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주가가 지금 이 18,000원대 저항을 제대로 받지 않고 주가가 눌림 없이 반등을 해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을 받는 시점, 저점이 확인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지 홀딩하는 기간 자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 홀딩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안정성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무조건 정해놓고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때 매도, 이 목표가까지 오면 그냥 매도하시고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한다면 우선 가장 강한 1차 목표가를 정해두고 홀딩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에 이때 매도하고 이때 추가 매수하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주가가 강한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들 확인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아니면 주가가 눌림을 받는지, 눌림을 받았을 때는 저점을 어디서 형성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크로투 나노, 제가 못해도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마이크로투 나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마이크로2 나노,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2분기 예정 매출과 핵심적인 계약 일정 등, 그리고 5월달에 나올 이 공시 내용, 중요한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담아둔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서 마이크로2 나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2 나노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이 마이크로2 나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 이 단타 종목 시가매수할 수 있게 장 전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장 전에 종목을 알아두시고 시가매수 걸어두신 이후에 매수 이후에 매도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끝까지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제가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매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 보시게 된다면 금양 그린파워와 PJ 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금양 그린파워 지금은 16%까지 밀려있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을 거고요. PJ 메탈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10% 넘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가 변하지 않는 이렇게 탄탄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어려움 절대 없으실 거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주가 눌림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 재료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 준비 이뿐만 아니라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본격적으로 5월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그리고 스윙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 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픽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